장 앙투안 와토, 진 앤타니 바토의 메제탱,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오, 사랑하는 이어, 창가로 와주오, 여기로 와서 내 슬픔을 없애주오, 내 괴로운 마음을 몰라주면 내 그대 앞에서 목숨을 끊으리. 창 밑에서 한 남자가 간절하게 사랑을 구하는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다. 세레나데란 저녁에 연인의 창가에서 기타나 만돌린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다. 남자의 옷은 평범하지 않다.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레이스를 단 화려한 옷과 망토 차림은 그러나 우아한 귀족의 것이라기보단 금방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광대의 옷차림 같다. 남자의 눈은 호소하는 듯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담을 넘어 연인의 창을 두드리지만 남자의 표정으로 보아 연인의 마음을 끌어오긴 어려운 모양이다. 코메디아 델라트테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즉흥 연극의 형식으로 2세기 후에는 서구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극의 출연자들은 역할에 따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데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들은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진 줄거리가 있지만 이러한 틀 안에서 각 공연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메제탱. 메제티노는 호색 취미를 가진 남자의 역할로 그의 운명은 영원한 실패다. 그는 광대짓이나 저속한 익살과 함께 무모한 행동을 하며 다른 역할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 캐릭터에 스며있는 내적인 슬픔을 본다. 그는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다. 애처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표정을 보니 아마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다. 그 뒤쪽으로 보이는 여인상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아 구슬픈 그의 곡조가 무정하게 돌아선 여인을 향한 것이 분명해진다. 숲이 우거진 무대는 와토가 만들어낸 즐거움으로 가득한 회화 장르인 페트 갈랑트, 화려한 축제를 떠오르게 한다. 이런 그림에서 젊고 잘 꾸민 유한 계급인 인물들은 전원에서 나른하게 정을 통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꿈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영원한 여름을 배경으로 한 젊음과 사랑 예찬 아래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우울의 냄새가 숨어 있다. 젊음, 웃음, 그리고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와토는 삶의 무상함을 너무나 잘 인식했을 뿐이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자신의 폐병으로 곧 요절할 것을 예감했다. 와토는 신랄한 언변과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친구들과 유력한 컬렉터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아웃사이더였고 그의 메제탱 초상은 이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포착하고 있다. 그의 화려한 축제에서는 축복받은 무리들의 유쾌한 여흥이 단순히 암시적인 권태,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이 작품의 경우는 모든 행복이 손에 잡힐 듯이 명백한 우울함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후기 구성들 중 하나로서 이 그림은 그의 건강이 망가진 것처럼 와토의 마음이 드러내는 어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와토는 어린 시절 파리의 무대 미술가였던 클로드 질로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질로의 공방에서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익살스런 연극 주제의 그림들을 볼 기회가 많았고 그것이 와토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와토는 그늘진 공원과 환희에 찬 풍경을 배경으로 자그마한 인물들을 자주 그렸는데 가볍게 반짝이는 그의 붓질은 인물들을 더욱 우아하게 보이게 한다. 와토는 결핵에 걸려 37세에 죽고 만다.